여름이 너무 더워서 여름에 먹는 맛있는 여름 야채를 튀겨가지고 차가운 냉어동이랑 오늘 먹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차가운 육수를 만들어야 되잖아. 아주 대기업에서 잘 만들어 놓은 농축 액기스를 물에 타서 해보려고 해요. 여기에 또 이제 얼만큼 잘 타서 쓰면 되는지도 다 나와 있거든. 1대 12를 넣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3분의 1을 채워주고 이걸로 4컵 넣어줄게. 아, 우리 얼음 넣을 거니까 일단 3컵만 넣자. 짜면 물을 더 넣으면 되는데 싱거우면 재료를 넣어야 돼가지고 짜다고 느끼면 잘 만든 거거든. 진짜 쉽지? 요거 차갑게 넣어놓고 올게. 또 여름에 맛있는 채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튀김물도 한번 만들어줘 볼게. 무침가루를 넣어줄게. 이걸로 섞으면 얼음은 혼나. 왜냐면 소리가 시끄러워진다. 제가 안 시끄러운 것 같고. 잔소리는 처음에 하면은 알아들으면 안 하게 되거든. 근데 잔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안 바뀌잖아? 그럼 계속 돼야 되는 거야. 결국 듣는 사람이 뭔 소리야? 너무 두껍게 튀김이 입혀지면은 야채 약간 맛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묽게 만들어줄게. 주르륵 이렇게 계절 야채. 오늘 뭐 준비했냐면은 여름 가지, 그리고 단호박이또 여름에 맛있거든? 단호박? 우리가 좋아하는 버섯 고기처럼 먹으려고. 조금 귀엽게 썰어보자. 가지 썰 때 기분 되게 좋다. 부끄러워가지고. 스티로폼 같으면서 스티로폼 아니에요. 맞아, 스티로폼 같은데 질기지가 않아서 재밌어. 와서 친구들은 여기 나무 같은데 자르고 그 다음에 오늘 통으로 좀 이렇게 썰어보고 싶어. 살짝 두껍게. 단호박은 사와서 바로 먹지 말고 후수시킨 다음에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? 박스로 팔잖아. 그럼 사가지고 귀엽게 집에다가 쭉 세워놔, 주방에다가. 그리고 한 마리씩 잡아먹으면 돼. 한 마리씩. 단호박 좀 질기지. 저는 뭐 안 질리는데? 잘.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익은 거를 가지고 속은 안 먹을 거니까 이렇게. 이렇게. 반만 튀겨먹고 반은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그거 해보려고. 이거 단호박을 자를 때 항상 조심해. 딱딱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. 벌써 준비 끝이야. 요거 우리 튀겨보자. 조금만 부침가루가 묻어야지 제가 튀김옷을 더 잘 입거든.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좀 이렇게 설렁설렁 하고 싶더라. 기름을 좀 써야 되는데 집에서 튀김할 때 기름을 너무 많이 쓰면 처치도 곤란하고 좀 그렇잖아.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냄비더라도 너무 기름을 많이 넣지 말고 요 정도 자박할 정도로. 요것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.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밀가루를 해가지고 여기 귀여운 데다가 이 튀김할 때 되게 별거 아닌데 이 밑에다가 간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. 맛이 간이 맞으면 진짜 모든 음식이 맛있거든. 오. 너무 귀엽다. 살짝 건지려고. 왜냐면은 우리가 기름을 조금 했기 때문에 얘가 바닥에 슥 붙을 수도 있고. 살짝 빼가지고 살짝 이렇게. 오, 맛있겠다.
너무 예쁘다.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은 조그만 조각부터 순서대로 빼서 살짝 세워놔줘. 그래야지 기름이 쭉 빠지면서 맛있고 바삭바삭한 튀김이 되거든. 우리 집은 밤 호박 먹거든. 바로 바닥에 던지지 말고 살짝 들고 있어서 튀김옷이 살짝 익은 다음에 내려놓으면 바닥에 안 들어가거든.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서 살짝 타는 느낌인데 이때 빼면 절대 탄 게 아니지요. 보글보글 귀엽게 튀겨주고 이렇게 하면 튀김은 완성입니다. 냉동으로 나온 우동면은 이렇게 살짝 녹여주기만 하면 그냥 착 풀어지고 딱 먹기 좋은 상태가 되거든?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돼. 아 뜨거. 그리고 한 개 더 넣어줄게. 그대로 봐봐. 벌써 풀어졌잖아. 이렇게 살살살살 다 익었어. 요거 찬물에 씻어올게. 이렇게 세 가지고 주객이 정도 된 느낌. 맛있다. 시원해. 맛있어. 단호박도 살짝 미쳤는데? 내가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하느라 조금 부산스러워 보였을 것 같긴 한데 국물, 면, 그리고 튀김 진짜 한 가지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난 튀기는 게 조금 너무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러면은 대파를 오일 두르지 않고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싹 구운 다음에 노릇노릇해지면 그걸 여기다 올려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? 그것도 완전 추천이야. 냉우동 꼭 만들어 보세요.